안녕하세요. 프로듀스 미친 감성입니다. 제가 회사에 왔는데 제 모습이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거 제가 좀 살이 쪘다고 해도 여자 남자 옷은 좀 입혀주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암튼 여러분들이 브레이브걸스 치맛바람 지금도 잘 듣고 계신가요? 제가 저번에 치맛바람 리뷰를 찍었는데 조회수도 10만 가까이 나오고 좋아요가 1400개나 달렸지만 반면에 싫어요가 400개나 넘게 달렸어요. 아무래도 썸네일에 솔직히 요즘 너무 아쉽다라고 썼다 팬분들이 저를 혼내주신 것 같은데 혹시 영상 다 보고 혼내주신 건가요? 제 영상의 주된 내용이 결론적으로 아쉽다가 아니고 제 커뮤니티 투표에도 1만 명 투표 중 56%나 되는 분들이 아쉽다고 했지만 용감한 형제님의 노래 자체가 처음에는 아쉬운 생각이 들다 그의 특유의 뽕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나도 모르게 중독되니 더 지켜봐야 한다. 저도 롤린의 팬이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잘 됐으면 좋겠다. 1위를 기원한다고 했는데 심합바람이 결국 인기가요에서 1위도 했고 지금 노래가 나온 지 꽤 지났는데 아직도 멜론 주간 차트 15위니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브레이브걸스의 남다른 뛰어난 실력과 용감한 형제님의 천재적인 프로듀싱 능력이 이번에도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두걸 팬분들과 이런 음악을 만들고 싶어하는 음악인 분들에게 치맛바람의 음악적 분석을 더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 아이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의 여신 감순입니다. 아니 음악의 신인데 이름이 감순이라고요? 너 지금 이름 비하냐? 아 죄... 죄송합니다. 치맛바람은 곡 길이 3분 38초인데 요즘 댄스곡들은 방탄소년단부터 2분 45초, 롤링 3분 17초에 비해 다소 긴 시간이에요. 그만큼 브레이브걸스와 용감한 형제가 음악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곡이에요. 우선 이 곡의 핵심 사운드는 멜랑콜리한 색소폰 사운드인데요. 직접 연주를 섭외해서 녹음해도 되지만 이런 샘플 소리를 쓰셔도 돼요. 아니 그 음악의 신님 감순 씨 이거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왜 음악의 신인지 보여줄 때가 됐군. 변해라 치맛바람 멜랑콜리 멜로디로. 아니 아까 그 샘플 소리로 이런 소리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주자면 그냥 생톤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디카피테토, 마이클 시프트, L2, 바랄라룸을 걸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 곡의 흐름에서 사운드는 문바톤 느낌이지만 여기서 문바톤이란 같은 4개 느낌의 리듬을 말해요. 음악을 공부하는 분들이 보통 문바톤 리듬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퍼커션 소리로 그루브를 먼저 만들지만 이 곡의 드럼 사운드는 이런 식으로 퍼커션으로 그루브를 전혀 만들지 않고 플럭 사운드를 이런 식으로 짧고 문바톤의 느낌을 그루브로 연주해서 드럼과 플럭 사운드를 동시에 틀면 느낌의 그루브가 완성돼요. 오, 그렇네요. 그럼 제가 음악의 신님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용감한 형제님이 만든 롤린이나 치맛바람이 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음악의 신이 인간들의 음악적인 마음은 읽지 못하는군요. 그렇다면 법칙의 신! 제가 알려드리죠. 용감한 형제님의 노래를 들어보면 롤린도 그렇고 치맛바람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만 봤을 때 엄청난 개성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BTS의 버터는 말도 안 되는 저역대의 음악을 써서 만들었고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을 들어보면 사운드만 들어도 미친 듯이 압도하는 느낌이 들죠. 그럼 평범한 사운드의 용감한 형제의 노래들은 왜 큰 히트를 치냐면 그건 바로 멜랑콜링한 독특한 멜로디 때문이에요. 애프터스쿨의 디바의 멜로디도 잘 들어보면 트롯 느낌도 나면서 멜랑콜링하고 치맛바람도 후렴의 멜로디를 잘 들어보면 역시 트로트 느낌이 나면서 멜랑콜링해요. 한국 작곡가 중 댄스곡에 이런 요상한 멜로디를 가장 잘 쓰는 게 용감한 형제님인데 멜로디가 워낙 색깔이 깊고 독특하기 때문에 반주는 힘을 빼야 되는 거죠. 멜로디가 강하면 반주는 약해져야 한다.
균형의 법칙. 예전에 이승철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다. 그러므로 반주는 너무 튀면 안 되고 뒤에서 거두는 느낌으로만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감한 형제님은 댄스곡을 만들 때 그 법칙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부걸 팬분들은 브레이브걸스님들의 음악에 더 자부심을 갖고, 음악을 공부하는 분들은 특히 감성 사운드 제자분들은 용감한 형제님의 멜로디를 분석하고 멜로디 리듬 외우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니. 그래도 음악의 신 감수님께서 정성스럽게 사운드를 카피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You know what it is? 이 섹스폰 멜로디는 원곡이랑 진짜 똑같다. 후렴 사운드도 거의 똑같은데요? 스포너 기별럽 날 보는 눈빛에 분명히 적혀있어. 아, 죄송합니다. 지루한 따분한 어깨로 왜 난 더 특별함을 원해 너에게 바람 불어와. 이거 뭐 계단 오르기예요? 괜히 나 왜 두근거려 왜. 바람이 불어와 내게도 사랑이 찾아와. 뜨거운 햇살이 비춰와. 아, 멜로디가 완전 새로운 느낌이 나죠. 살랑살랑 불어오는 비.